1910년 울산의격 체결 3년 전인 1907년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였으며 대표적인 저항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저자 이상화의 고향이자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자 의열단원이었던 수감번호 264, 본명 이활의 주무대였고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 중 가장 많은 학살 희생자가 발생한 곳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대 3 비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자유당 이승만의 상대 후보로서 당시 진보의 상징이었던 조봉암을 오히려 7대 3 비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했던 그곳. 1960년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2.18 민주운동의 발원지. 이번 편에서는 한때 우리들에게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대구와 그 대구에서 광복 1년 후인 1946년 일어났던 7.1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채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38선을 기준으로 북은 소련군이 남은 미군이 들어와 1948년까지 통치했던 군정기라 불리는 시기 속에 우리 땅을 단지 전쟁 승리 후 점령지이자 냉전의 도구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이들에게 과연 우리들, 우리나라 민중들이 그들의 안중에라도 있었을까요? 특히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엄청나게 수탈당한 상태였으나 미군 정청은 단지 미국 육군 제24군 단이 들어와 수립한 통치기구로서 행정에 대해 너무나도 무능력했으며 특히 연이은 미국 관련 정책 실패로 인해 쌀값은 연일 폭등했고 전국적으로 식량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대구에서는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미군정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는커녕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구를 봉쇄했습니다. 의약품은 물론이고 사람조차도 대구를 드나들 수 없게 되자 농작물 및 생필품도 공급되지 못했고 이 와중에도 농민들의 쌀을 강탈해가는 친일파 매국노 출신 경찰들의 횡포에 대구 및 경북 일대에서는 미군정과 친일경찰에 대항하는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미군정이 한반도 38선 이남의 통치를 맡은 후 크게 세력이 위축되었던 조선공산당과 전평이 주체가 되어 식량 및 처우 문제로 1946년 9월 23일 부산철도 노동자들부터 시작한 파업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산업전 분야에 걸쳐 1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항쟁의 도시, 이후 사회주의자들이 유독 많았던 대구에서도 1946년 10월 1일 대구 시내 노동단체들 주도하에 미군정이 항거하는 메이데이 행사가 벌어졌고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하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식량난에 콜레라까지 겹쳐 민심이 흉흉했던 대구는 이날을 기점으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과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하여 경찰서를 포위하거나 경찰에게 투석하는 등 점차 격렬해졌으며 경찰 또한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발포하며 맞대응했고 이로 인해 1946년 10월 1일 2일 양일간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시위 군중들은 경찰을 구타하거나 경찰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과거 친일파들 집에 쳐들어가 생필품이나 식량을 빼앗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점점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았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쫓고쫓기는 추격전, 더 나아가 살육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미군정은 1946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해 대구 시내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미국 정책 실패로 인한 식량난과 이후 보여준 안일한 태도와 일제 앞잡이에서 미군 앞잡이로 변신해 또다시 민중들을 수탈했던 친일 매국 경찰들에게 분노하고 이에 항의하는 민중들은 대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촉발된 시위는 미군정의 계엄령으로 대구 시내는 잠잠해졌으나 거의 모든 경북 지역과 경남, 전라, 충청, 강원, 경기, 서울을 비롯해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20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참여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중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민중시위를 우리는 왜잘 알고 있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이 배웠던 교과서의 경우 대부분 대구 11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방송 매체나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우리들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자리 잡은 이념 논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38선 이남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은 9월 총파업에 이어서 발생한 대구 11 사건에 대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조선공산당의 공작 및 선동으로 발생한 폭동으로 규정했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찰을 돕기 위해 시위 진압에 참여한 반공 우익단체들 또한 좌익 빨갱이들이 38선 이북에 이어 이남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이려는 술수로 여겼으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빨갱이와 동일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판단과 주장은 그저 본인들의 통치와 안위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실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9월 총파업과 대구 10.1 사건에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했다는 자료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전 분야에 걸쳐 1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동참한 9월 총파업과 10월 1일 대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개월간 전국 곳곳에서 200만여 명이 참여한 민중 시위가 그저 좌익 세력들의 선동과 공작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 큰액땡 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46년 당시 미군정에 연이은 미국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된 식량난과 이로 인한 굶주림. 이에 대해 반성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미군정과 일제 앞잡이에서 미군 앞잡이로 변신한 친일 매국 경찰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 또한 분명 그날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구에서 창궐한 콜레라에 대한 비인간적인 미군정의 대처와 이에 항의하는 민중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심지어 난사했던 친일 매국 경찰들의 비상식적인 대처들 또한 분명 그날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익단체들과 좌익단체들 간이 경찰들과 시위대들 간의 비위성과 무법이 난무하는 쫓고 쫓기는 살육전 또한 그날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역사적 비극들이 우리 땅에서 발생했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 땅은 둘로 나뉘었으며, 그렇게 나뉘어진 두 나라, 두 체제 속에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각 체제의 발전과 안위를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념을 때로는 국시이자 때로는 무기로 사용했고, 그렇게 우리들 역사 속에서 쌓여온 이념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꺼려지고 겁나는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비극적인 역사 속에 희생되었어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고, 그 비극적인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렇게 이념 논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지냈으며, 그 시간들 그 역사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피해자이자 목격자였고 동조자이자 때로는 가해자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해드린 한국의 모스크바였던 대구와 그곳에서 일어났던 10.1 사건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구 10.1 사건에 대한 용어조차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대구 10.1 사건은 어쩌면 우리들 역사 속에서 줄곧 존재했던 이념 논쟁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액땡 문께서는 앞으로도 이념 논쟁에 주눅들지 않고 이념의 구분 없이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 간이 연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